오늘은 진짜 주식하는데 이 매매법 안 쓰면.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혁입니다. 오늘 한번 기준보험 갑자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여기 기준보험에 치면은 기간 내 기준보험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돌파가 제일 좋겠죠. 돌파 기준보험의 종가를 돌파한 누군가는 돈을 썼기 때문에 전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요거를 상한가가 가장 세니까 가장 센 놈은 돌파한 놈이 가장 힘이 있는 종목이겠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세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놓고요. 기본적으로 뭐 주가가 저는 21선 위에 있어야지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가 비교해서 21선 정도 넣어줄게요. 주가 비교 고가 사양 돌파. 여기 이동평균선 비교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보면 주가 비교가 있거든요. 여기 요거를 20선 위에 있어야지 힘이 있는 종목이겠죠. 딱두 개만 넣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하나를 더요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검색기가 될 거예요. 검색기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것저것 막 넣었는데 공부를 해보면 그냥 핵심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위치에서 모아 가면 되겠죠. 고가 놀이. 그리고 뭐 하더라도 나쁜 종목 힐링 같은 거는 요게 뜨면은 다음 봉에서 매물이 나오는지 보고 도찌가 떴죠. 그러면 베팅 해볼 만해요. 거래량 없는 도찌이기 때문에 다음 한10% 정도 급등했네요. 원리는 다 비슷해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카이노스 여기 뜨면은 다음 봉에 은봉이 떴네요. 여기 사긴 좀 그렇죠. 도찌 보면 여기서 베팅해 볼 만하네요. 이런 식으로 성과 검증을 해가지고 계속 돌려봐요. 어디서 사면 좋을까? 보통 도찌가 제일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해인 같은 경우는 여기 사볼 만했는데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걸러내냐? 5일선을 깰때 손절하는 게 좋고 올라오면 다시 사더라도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해보를 못했네요. 왜냐면 테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테마 때문에. 그리고 여긴 종목들은 웨이버스 같은 5일선을 살짝 깨긴 하네요.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기존봉의 종가 깨면은 종가의 3분의 1 지점 깨면은 손절라인 잡으면 돼요. 그쪽으로 0.5까지 홀딩해도 되고 뭐한 종목 정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해인 같은 경우 0.5로 깼잖아요. 여기선 손절이 나가야 돼요. 0.5로 깼기 때문에 뭐 그거 빼놓고는 한 종목씩 걸리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딱히 재료를 보고선 이게 돈이 들어올 종목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 잡고 들어간 게 맞아요. 0.5관 정도 기준선을 깨면 손절을 잡는 게 좋아요. 고가들이나 거의 안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볼게요. 뭐 장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랐겠죠. 갤럭시 머니트리. 그럼 두 번째 공략 살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135% 정도 수익이 나네요. 기존봉 검색기는 장이 좋을 때 진짜 좋아요. 네, 장이 빠질 때는 손절라인 잡아야겠죠. 그것만 주의하면은 뭐 해보면 나쁠 수가 없어요. 기준봉이 떴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 없는데 기준봉이 떴다 그럼 고가놀이가 가능하거든요. 고가에서 누가 때리는 사람 없으면 세력은 더 올려서 팔고 싶어요.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얘도 상당히 올라가겠죠. 얘는 탓들이 없었네요. 솔직히 이건 잡기 쉽지 않아요. 다음날 이렇게 20%씩 급등한 거는 쉽지 않아.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주고요. 보면은 29 동양산업 얘도 애매하네요. 0.5관은 안 깼거든요. 보면은 이 기준봉에 여기 깼으면 손절인데 올라서 뭐 수익은 챙겨줬겠네요. 뭐 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장이 좋아서 이때는 산타일리도 왔기 때문에 서울 옥션 얘도 사실 다음날 급등했기 때문에 기회는 안 줬어요. 얘도 먹을 수 없는 패턴이고
스엔텍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네. 상한가하고 더블 상한가잖아요. 좀 애매해요.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요. 더블 상한가잖아요. 좀 애매하고 상한가 한 방에 꼬리 달린 게 제일 좋아요. 상한가 한 방에 뭐 나올 수는 있었겠네요. 11%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봉 종가에 샀으면. 사실 도지가 안 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 매수를만 했는데 뭐 손절 나왔겠죠. 이런 건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봐야 뭐 대상 뭐 이렇게 잡으면 여기 도지가 떴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왔겠네요. 계속 일주일 단위로 이런 식으로 수익과 손실을 잘 손익비를 계산해서 매매하면 돼요. 비탈릭스 다음 봉 수치 나왔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죠. 우리는 도지를 찾는 거죠. 도지 가장 무난한 도지 은봉 도지 이런 걸 모았을 것 같은데 살짝 뭐 분전에 나왔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분전을 줬기 때문에 분전은 줬을 것 같아요. 기준 검색 이런 식으로 세력을 찾으면 돼요. 네옵센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여기서 한 이쯤에 팔았겠죠. 한20% 정도 수익에. 반도체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좀 봐야 돼요. 컴퍼니 K도 이런 구간에 샀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캔들이 작아진 구간 세 구간. 그래서 단풍에 팔거나 뭐 그랬겠죠. 이게 주력 매매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보조 매매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장 같은 경우는 초던 도체 매매하기 좀 그랬죠. 이런 구간에 모아서 팔 수는 있었겠지만 재료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강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도 이런 거 모아서 팔수 있었겠네요. 타점은 다 비싸죠. 손절만 어떻게 잘 잡으면 돼요. 자기 기준선을 잡거나 저항선 잡거나. 와이즈 버즈는 상한가 가고 좀 애매했네요. 이거는 매매할 게 없었죠. 잡주고 이런 봉 같은 게 도지에 사가지고 20%짜리네요. 뭐 본전에는 나올 수 있었겠지만 뭐큰큰 잡주기 둘 잡주나요? 근데 딱 보더라 잡주 뭐 여기 사가지고 팔수 있겠지만 잡주랑 안 했을 것 같아요. 얘도 잡주 안 했을 것 같아요. 잡주하면 이렇게 망가지죠? 딱 보면 알죠 잡주인지. 파라텍은 뭐 처음 들어본 주식이고 뭐몇번 들어봤지만 최근에 뭐 처음 들어 파라텍 애매하네요. 하나 얘도 잡주인데 뭐 수익은 났겠지만 잡주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구분할 줄 알죠 잡주랑 셀제는 잡주는 아닌데 글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매했겠네요. 모았으면 뭐 본전이나 뭐 그런 거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둘다안 했을 것 같아요. 건설 쪽 별로 저출산이죠. 얘는 했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잡았을 것 같고 픽셀 플러스는 이거 제가 모르는 종목이에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모았겠죠. 만약에 깨면 손절이고 상한가 조정 이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픽셀 플러스는 잘 모르는 종목이라 보스캠 밑에 2차전지 좀안 좋죠.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수익은 나왔겠네요. 약수익 이츠소프트 보안 좋죠. AI 이런 거 고가놀이 하면은 이런 거 사가지고 먹었을 것 같아요. 이츠소프트는 작년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랜시스 글쎄요 얘는 뭔 주식인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슈팅이 나왔는데 종가에 샀어도 뭐 수익은 나왔겠죠. 하지만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광전자 고가놀이 뭐 이거 수익은 나왔겠지만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얘는 거래 한 번만 했을 것 같아요. 거래 한 보고 이월드 모르겠어요. AI 붙은 건 하겠는데 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가놀이 이쁘게 잘 5일선 타고 가다가 슛이 나왔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주식의 원리는 공부하다 보면 다 그거거든요. 그걸 누가 경험치 싸움인 것 같아요. 돈 벌어주는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경험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만 맞으면 사실은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거죠. 로봇 관련주 이런 거에 베팅해 또 눌리면 베팅해 할것 같아요. TPC는 좋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뜨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매매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